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꼭 전해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에 교인 될 때 누구든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1대1 10주 양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행복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행복하지 않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교인들. 그러면서도 새가족 양육교제, 전도교제는 계속 당신은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상태가 계속 되어지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왜곡시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는 내용의 이 메시지를 우리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되 이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의 눈이 뜨이도록 좀 시리즈 설교를 해야겠다. 뭐 한 번 설교해도 될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같은 메시지를 여러 번 우리가 같이 듣고 나누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었는가 점검도 하고 실제로 누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동안의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네, 오늘로서 일단 락을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계속하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더 행복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만큼 너무 오래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텀을 두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말 실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한 삶을 누려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이 주제로 더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그때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나오는 결과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게 되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된 거고 아직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러면 정직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교우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다면 그러면 저에게도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착한 분들입니다. 네.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저의 생각 속에 새로운 깨달음들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저는 죽었고 오직 제 안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저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죄를 알고 죄를 미워하며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미약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또한 의를 사랑하고 의를 따라 살기를 원하여 졌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죄는 여전하고 죄의 습성을 지닌 육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탄은 저를 정죄합니다. 제가 변화된 사실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후 한동안 저의 힘과 노력으로 저 자신을 변화시키려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참으로 연약하여 죄를 거부할 수 없었고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 안에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저를 온전히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와의 싸움을 대신하여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저의 연약한 영혼과 죄악된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곧 제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초대이며 기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저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누려지는 마음이 행복입니다. 행복하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고 상황은 참 어려운데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참 행복하다. 그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아주 행복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 그 사람은 정말 정말 행복해. 그런 사람은 만나면 유쾌합니다. 그 사람과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염려와 근심도 어느덧 사라지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밥을 먹어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그렇죠? 그런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한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행복하면 예수님도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행복하면 또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기쁘면 여러분도 기쁘죠? 그죠? 저도 제 아내가 기쁘면 그게 기쁘더라고요. 저희 두 딸이 기쁘면 제가 기쁘더라고요. 똑같이 내가 기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나. 우리의 행복과 우리 주님의 행복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짜증나고 또 지치고 낙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쁨 그 자체이시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슬프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주님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믿음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이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에녹을 보면 행복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녹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기쁘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주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여 찾으면 그걸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어느 정도 기뻐하시냐면 상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기쁘시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제 안에 있거든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과 정말 동행하고 싶은 마음,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그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내게 복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조인 모임에 한번 갔다가 젊은 변호사 한 분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에게는 의뢰인이 두 사람이 있답니다. 한 사람은 이집트 사람인데 아마드라고 하는, 난민 신청을 한 아메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서울의 어느 아파트 노인정에 있는 노인정 회원들에 이제 소송할 문제가 있어서 자기에게 두 의뢰인이 있는데, 이 두 의뢰인에게 공통점이 있답니다. 첫째는 돈이 안 되는 소송이고, 둘째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래요. 이 이집트 사람 아메드 씨나 노인정 회원들이나 하여튼 정말 난감한 의뢰인들이래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고 소송을 대행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어서 자기가 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대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자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를 진짜 믿고 자기가 제일 훌륭한 변호사인 줄로 알고, 두 부류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주 젊고 이제 초임 변호사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를 만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자기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하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고생은 하긴 합니다만 항상 돌아올 때쯤 되면 그렇게 자기가 기뻐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나를 보시는 주님도 내가 이렇게 하면 기쁘시겠다. 내가 문제도 많고 또 능력도 없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 그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 주님이 기쁘시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능력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행복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이 기쁘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로 오해를 했을 정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이 낳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한 기도를 하는 것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미안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한나가 완전히 마음의 염려를 다 내려놓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아들을 주실 거다. 그렇게 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도 참 기적이죠. 이런 걸 믿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나는 믿어지는 걸 어떻게? 그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처음에는 술 취한 여자라고 책망하다가 오해한 줄 알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겠다. 이게 딱 믿어졌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나가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인데 더 이상 아이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슬픔, 염려 싹 다 마음에 다 내려놓고 더 이상 걱정 안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걸 믿었어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구척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나갈 때 사실 그 주변에 있었던 사울 왕과 모든 형들과 그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다 가슴을 졸였습니다. 저 아이 불쌍하게 또 저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그것을 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리고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그러면서 그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무슨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유대왕 여호사밧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었어요. 그 응답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찬양대를 군사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모압과 암몬 연합군 앞에 행진해서 나갔습니다. 그걸 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친구가 중풍병자인데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침을 받을 거라 그 친구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너무 많아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하다가 그 천장을 뜯어가지고 그 위에서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들 것에다가 싣고 그리고 줄에 달아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리는 것. 얼마나 정말 난리가 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믿음을 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내 영이 그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한 건 정말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을 쓴 그 김영식 목사님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계실 때 사모님이 많이 몸이 안 좋으셨대요. 어느 날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갑자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확 들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약해서 오래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내나 나나 그리고 일찍 만약에 죽으면 이 어린 아이들은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가 길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탁 드는데 갑자기 내가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그 생각 때문에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선이고 언제나 완전한 것이다. 김영식 목사님이 마음으로부터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선이고 언제나 완전하시다. 만약에 우리가 일찍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이들이 좀 고생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라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전하고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선이다. 그게 이렇게 마음에 믿어지니까 그날부터 밤에 잠을 자게 됐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김영식 목사님이 잠자는 걸 보는 순간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일찍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해, 애들은 어떻게 해. 얼마나 우리 주님도 그거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최선이고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마음이 믿어지니까 그냥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간단해요. 네. 잠만 잘 자도 주님이 기뻐하세요. 네. 하여튼 잠만 잘 자도 우리 주님이 넌 정말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냐,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닐 텐데 어쩜 이렇게 넌 눕기만 하면 자냐. 참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쉬운 일이죠. 내가 정말 믿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그게 믿음이라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제가 선한목적교회 부임에 왔을 때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제 생애에 그만큼 절실하게 주 예수님만 붙잡은 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그 위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그래서 오직 믿음이었고 그리고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지금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서 갑자기 오직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인도 많아지고 또 재정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풍성해졌는데도 한번 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 건축비 상환 때문에 고민하고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 문제로 고민하는데 제가 교인 수를 세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인이 출석교인이 몇 명이고 등록교인이 몇 명이고 한 사람이 100만 원씩 하면 전체가 얼마고 이건 오직 믿음이 아니잖아요. 네. 다윗이 인구수 계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실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너는 끝까지 오직 믿음이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끝까지 오직 믿음. 목회자가 짓는 죄가 무슨 윤리적인 죄만 있는 게 아니더라.
오직 믿음이 아닌 것도 죄더라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 같지 않은 죄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놓고 오직 믿음이 안 되고 오직 순종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죄예요.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때,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한 기도도 했는데 성령께서 꼭 그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음, 오직 순종으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지는 것은 진짜 강한 믿음입니다.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염려 걱정 없습니다. 믿어지는데 무슨 걱정과 염려를 해요. 그런데 이 믿어지는 역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유종옥 사모님, 지난 5월에 우리 교회 집회 오셔서 간증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그 처녀 시절에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사모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자매는 사모가 돼야 된다고, 사모가 될 사람이라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형제와 결혼을 했고, 그것도 아주 예수님을 핍박하는 형제와 결혼을 했고, 집안에서는 오남일녀의 장손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유종옥 사모님의 어머님이 얼마나 그 결혼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처음에는 반대하셨는지,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결정되고 나니까 그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너는 시집을 가는 게 아니고 너는 선교사로 그 집에 파송을 받아 가는 거다. 너의 집을 다 구원해라.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결혼하는 것은 이 집에 선교사로 가는 거구나. 우리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모든 민족이구나. 선교사니까. 네. 열방의 땅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다 모든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예수 안 믿는 그 열방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열심히 정말 선교사의 사명을 살다가 10년 지나서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고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이렇게 늦게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30년째 지금 목회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모두가 다 믿음을 쓰게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지 믿음을 쓰라고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다 나쁘다, 쉽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어울려요. 믿음을 쓰기에 딱 좋은 상황이니까. 많은 지금 성도들이 믿음이 참 약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어제 이용주 선교사님과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국의 젊은 신학생들, 목회자들 걱정을 하더라고. 옛날에는 그래도 아주 어려운 고생스러운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요즘에는 조건이 맞아야 되고 형편이 맞아야 되고 자꾸 그런 것만 따지는 추세라 걱정이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전에는 이 조건 저 조건 따지게 되지만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확신이 오면
그러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완전한 답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은 참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다 싫어합니다. 조금 불러 앉혀놓고 예수 제대로 믿으라 그러는 순간부터 애들은 더 안 믿는 쪽으로 나가요. 믿음이 없다고 야단 한번 치고 나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겼다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요. 엄마 아빠가 핍박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자기를 핍박해서 그렇다고 그냥 아주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말로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 형편 지금 상황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사는 겁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 집안의 어려운 형편을 다 아이들도 느끼고 압니다. 자기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빠가 무슨 일로 어렵고 엄마가 어떤 일로 힘들다 아이들도 다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구나 다 아이들도 압니다. 그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그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습니다. 또 쇼를 하는 것 같고 뭐 저러다가 또 그만두겠지.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엄마 아빠가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사는 것을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실제로 같이 사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시고 그 순종의 열매를 주시게 될 때 그 아이들은 동일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경험한 그 체험을 아이들도 동일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도 사는 길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 한마디도 믿음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순회선교단에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들인 김선교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젊은 분인데 청년들 젊은이 또래에 사역을 참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김선교입니다. 그 아버지가 선교적인 존재가 되라고 이름을 김선교라고 붙였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신앙에 방황을 했는지 이름은 선교라고 달고 다니면서 그리고 17살 때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확신은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복음이 자기에게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름이 선교기 때문에 더 갈등이 심했어요. 방황도 심했고 반항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의 방황의 기간을 지나고 갑자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믿어지는 역사를 주신 거예요. 이유는 그가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방황했던 그때의 묵상과 자기 마음의 상태를 계속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항상 결론은 이렇게 가요. 항상 기록을 했다는 묵상 노트를 쓰고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고 그 일기 속에는 맨 불평과 원망,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탄식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걸 다 써놓은 거예요. 그때마다 어느 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데 우연히 자기가 그동안에 기록해둔 10년 동안의 그 일기 노트를 꺼내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다 써놓은 겁니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런데 그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때 내게 벌써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구나. 자기가 썼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나와 같이 계신가? 정말 나를 아시나? 나를 인도하시나? 나는 진짜 죽고 예수로 사는가? 자기가 방황의 일기를 썼던 것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계셨구나. 나는 방황하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마음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잖아. 그게 믿어지면서 순간 방황이 끝났다는 것.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일기를 쓴 것과 함께 더 마음에 감사한 것은 자기가 방황할 때 부모님과 그 순단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방황하는 것을 보고 그래,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야, 사람에 따라서 믿음이 다른 거지. 누가나 다 그 아버지 김용희 선교사님 같을 수가 있겠냐. 너도 최선을 다한 것 같다.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누구 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자기는 영원히 신앙의 방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래. 그런데 항상 답을 자기에게 주기를, 너가 믿어지지 않고 너가 방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너가 계속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 말씀이 결론이 될 때가 오고 믿어질 때가 오고 그리고 이 말씀이 너에게 그대로 실현이 될 것이다. 하여튼 자기가 방황하고 반항하고 할 때조차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줬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준다는 것. 우리 주변에도 믿음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여러분 속회 모임에도 보면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기도하면 정말 응답하시나? 별의별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들에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그런데 그런 중에 이 사람은 진짜 믿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면 그러면 별의별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조롱의 말을 해도 결국 그 심령을 성령께서 붙잡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를 붙잡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 속 중심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나아가면 그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읽었지만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 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3장 32절에 악평하여 이르되 그들은 그냥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악평. 33절에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너무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아주 키도 크고 거인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그 정확한 표현이기 쉽지 않은데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말을 해도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악평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과장하고 하나님을 다 들으세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참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화가 일어나는 거죠. 참으시고 그걸 그냥 끝까지 듣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제는 정말 정말 믿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이 얼마나 간단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말만 계속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 답답해도 복받을 자예요. 넌 정말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냐. 엄마 아빠하고 달리 넌 정말 잘생겼다. 너는 저의 천재인가 보다. 너가 1등하는 애처럼만 공부하면 너는 거의 뭐 수재일 거다. 하여튼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원망하고 악평하고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러면 너희들 다 죽게 해주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30절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 너 다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냥 들어가기도 전에 여기서 다 죽을 거야. 그러나 들어가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잖아.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땅을 얻을 것이라. 과장하여 말하는 것도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말을 정말 조심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항상 그래. 그럴 수는 없죠. 언제 항상 그렇겠습니까? 그런 면도 조금 있기도 하고 아닌 때도 있는 거지. 그런데도 우리는 말을 해도 항상 그래. 그래서 하여튼 그놈은 항상 그래 이렇게 표현하잖아. 맨날 그래. 실제로 어떻게 맨날 그렇겠습니까? 근데 말 표현을 해도 맨날 그래. 너무 과장해서 말. 어떤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를 너무 과장해서 말하지 말. 악하게 평가하지 말. 왜 이렇게 되냐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에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열 명의 가나안 정탐꾼은 자기들이 땅을 본 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그냥 막 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말하지 마세요. 무슨 결정을 내려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거 아십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아주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작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꾸 그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하다 보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정말 진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그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부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 직전과 기도한 이후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믿음으로 사는 시작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생각을 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믿음으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그 삶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제목들을 분명히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도와여 주셔서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행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보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더욱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믿어지는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려고 할 때 주여 힘을 도와주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믿어지는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의 증인들을 되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을 되게 하소서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도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의 능력을 주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믿어지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님이 주관하소서. 주님이 온전히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사로잡으소서. 우리를 강권하여 인도하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 불러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불러 역사하여 주시오. 주여 불러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더욱 주께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 한마디도 하나님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무슨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주죠.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놀라우신 주님 부으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 찬양합니다. 부어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더 역사하소서. 하나님 더 깊이 역사하소서. 주님 더 깊이 인도하소서. 오 주님 더 깊이 사로잡아소서. 오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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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주님 오늘 살게 해주소서.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기름 부어주소서. 우리의 믿음의 체질이 완전히 바꿔지게 해주옵소서. 강단에 나와 기도하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랫단으로 내려오셔서 기도 제목을 쓰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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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하나님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또 찬양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사로잡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 말할 수 없이 행복한 하나님 가족들이 행복한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안수하소서. 성령의 역사를 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완전히 바꿔지게 하소서. 신앙의 영적인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 오 주님 감사. 오 주님 찬양합니다.